안녕하세요. 아,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셰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생일 같을 때 맞아요. 케이크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접 만들자니 부담스럽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크레이프 케이크라고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케이크를 소개해드리고요. 네. 함께 영양 가득 고구마 라떼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환자분들 뭐 생일이라든가 또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어도요. 가서 보면 혹시 너무 달거나 또 너무 혹시 다른 첨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런 그 케이크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븐 없이 만드는 크레이프 케이크의 재료 알아볼까요? 크레이프 케이크에는 핫케이크 가루, 달걀, 우유, 생크림, 유자청, 딸기, 바나나, 냉동베리, 석류, 슈가 파우더가 필요합니다. 고구마 라떼에는 고구마, 우유, 견과류, 꿀, 계피가루가 필요합니다. 아, 셰프님, 크레이프 케이크 어떤 모양이에요? 정말 궁금해요. 빨리 해주세요. 네. 보통 크레이프 케이크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핫케이크 가루 믹스랑 우유와 달걀만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케이크를 만들려면 집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망설여져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재료 세 가지면 된다니까 너무 간단하네요. 네. 먼저 그 크레이프 케이크라는 거는 크레이프가 종이처럼 얇은 그런 밀전병 같은 거예요. 네. 거기 사이에 생크림을 같이 곁들여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건데요. 네. 저는 그 반죽을 하실 때 핫케이크 믹스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고 얇게 한 20장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근데 하시다 보면 많다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먼저 반죽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네. 시판하는 그 핫케이크 가루 믹스예요. 네. 이게 반죽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려면요. 이 상태에서 체를 한번 쳐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반죽을 완성을 했을 때 체를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우유를 섞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핫케이크 가루는 시중에서 파는 것들이 다 괜찮겠네요. 사실 핫케이크 가루는 그 뒤에 나온 요리법대로 하면 굉장히 걸쭉해요. 근데 크레이프는 제가 이 레시피를 만드는 게 좀 더 묽게 만들어서 그 원래 중량보다 우유랑 계란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레시피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레시피 양을 그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 좀 더 부드러운 크레이프 케이크를 드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흰자랑 노른자 다 같이 사용해도 되겠네요? 네,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섞는 거니까요. 네. 해서 가루가 남아있지 않게 이거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저어주는 게 더 좋아요?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이따가 생크림을 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그냥 가루가 남아있지 않게끔 덩어리지 않게끔만 해주시는 게 좋고 더 정말 나는 정성 들여서 부드럽게 하겠다 하실 때는 체에 한번 내려주시면 이대로? 좋고요. 네. 그럼 그 체나 아니면 거즈 같은 거? 거즈는 얇죠? 너무 얇고요. 그냥 보통 체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죽이 굉장히 지금 뚝뚝뚝 떨어지는 반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붙여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밀전병 우리가 붙이듯이 하는 거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는 지금 한 20cm짜리 팬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한번 달군 다음에 기름으로 한번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닦아내듯이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넣고 데운 다음에 휴지로 한번 싹 닦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작은 국자를 준비했어요. 요만한 국자 한번 보여주세요. 국자를 이렇게. 네, 국자 요만한 작은 건데 요거 한 번에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집에 국자 있으시면 반 국자 정도만 하셔서 하면 되고요. 정도, 이렇게 하셔서 반죽을 골고루 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이 반죽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팬을 계속 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열을 떼고 네 열에서 떼서 너무 또 불이 빼면은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핫케이크 믹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기 방울이 뽕뽕뽕뽕 생겨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거를 너무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어느 순간에 이 양 가해가 살살살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요?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고 있어야겠네요. 네네네. 그 저 젓가락 하나 부탁드릴게요. 젓가락이라면. 젓가락이 없나요?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여기 이거면 되죠? 네네. 네. 젓가락으로 어느 정도 얘가 지금. 근데 보통 이런 거 하실 때요. 네. 첫 판보다는 두 번째 판부터가 그렇죠. 참 잘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양 가해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으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되네요. 네. 이렇게 딱 하시면 이 노릇노릇한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 뒤집으신 상태에서는 이게 워낙 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닥 맨 처음 바닥에 가로간 면이 사실 제일 색깔이 골고루 예쁘게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네. 불을 굉장히 아주 약하게 네. 하는 게 일단은 타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장이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아 벌써요? 네. 이런 식으로 뭐 20장 금방이겠네요. 네. 사실 네. 이 상태에서도 뭐 시럽이라던가 이런 거 뿌려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그렇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케이크를 할 거니까요. 한 장만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핫케이크는 이거보다 좀 도톰하게 하는 그렇죠. 게 핫케이크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반죽이 훨씬 두꺼워지게 되죠. 근데 두꺼우면 이 크레이프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죽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평평하게 고루 퍼질 수 있게 팬을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살짝 네 살짝만 해셔서 올라오고 네 공기방울이 뽕뽕뽕뽕 올라오면서 양 가해가 노릇노릇해지면서 네. 네 그럴 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지금 벌써 뒤집으시라고 하시면 찢어져요. 맞아요. 또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네, 네. 또 휙 뒤집으려고 하는데 기다리면 네. 저절로 가가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면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다시 고기를 살살살 이렇게 옆에 걸 해서 네, 네. 하면 아까 쉽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네. 또 불을 끄고. 올라온 다음에 기포가 잘 올라오고 온 기포는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네, 아직 안 탔네. 네. 네. 아직 살짝 더. 움직인다. 네. 한두 장만 붙이다 보시면 요령이 생기겠죠. 금방 아무래도? 요령이 생기실 네. 거예요. 요거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정말 요거는 집에서 저도 당장 내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핫케이크 가루 믹스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고. 실수. 네, NG.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실 찢어진 것도 중간에 생크림이랑 해서 아 그렇죠. 하면 맞아요. 가운데 넣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정성이 해서. 중요하죠. 네. 사실 이것도 쉽게 한다고는 하지만 20장을 한 장 한 장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정성이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네. 거죠. 사실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가족분들의 정성을 보고 또 먹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다고는 해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조금 해놨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미리 해놓으면 어때요? 미리 해놓으면 살짝 마를 수가 있어요. 아, 그럴 그렇구나. 경우에는 랩으로 잘 싸셔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케이크를 만들 때는 생크림을 중간에 넣을 거기 때문에 핫케이크 이 크레이프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붙이신 다음에 충분히 식힌 다음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통 때도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네. 필요할 때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네. 해도 되겠네요. 시간 절약도 되고. 두 장을 해봤고요. 예, 예.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네. 이쪽에. 네. 요거 뺄까요? 네. 그거 빼주시고요. 중장. 네. 요거 드릴까요? 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노릇노릇 색깔이 더 글쎄, 달랐죠. 더 잘하셨네요. 네네. 이렇게 한두 장 더 붙이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요. 생기겠죠. 뒤로 갈수록 사실 더 잘 맞아요. 되게 돼요. 이제 생크림을 샌드를 하면 되는데요. 네네. 보통 이게 마트에서 생크림 사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사시면 생크림 찌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일단 집에 이렇게 전기로 하는 그런 휘퍼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런 그 저희가 반죽에 사용했던 이런 휘퍼를 거품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생크림이 차가운 게 중요해요. 아, 차가운 게? 냉장고에 좀 오랫동안 넣어놓으셔서 아. 충분히 차가워진 상태에서 네. 깨끗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볼에다가 넣으시고 물기가 없이 네. 네. 그다음에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밑에 얼음 같은 거를 밑에 아. 그릇 밑에 얼음을 받치시고 그러니까 생크림을 치면 훨씬 빨리 예. 예, 완성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얼음을 이제 이렇게 이만한 데다가 놓고 네네. 또 이걸 놓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놓고 이렇게 중탕하듯이 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생크림이 단단해야지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안 떨어지고 네네네. 고정이 돼 있잖아요. 아. 이 정도까지 단단하게 치셔야 아. 돼요. 근데 보통은 생크림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유자청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것도 좋은 거네요. 네. 유자청 같은 경우는 훨씬 향긋하니까 그렇죠. 더 네네 그리고 이게 유자청 껍질까지 있어가지고 네. 비타민도 많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는데 지금 그 생크림을 굉장히 단단하게 쳤는데 잘못 섞으시면 생크림이 다 꺼져버려요. 아, 힘들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살살 떨려요. 네 이렇게 살살 반 갈르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유자 그 냄새가 확 올라와가지고 네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나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크림 같은 경우 좀 약간 기름진 것 같은데 네. 유자를 넣어서 신선한 맛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셰프님 여기에 뭐 초콜릿 가루 같은 거 넣으면 어때요? 여기 생크림 자체에 초콜릿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반죽을 하실 때 반죽에 그 보통 코코아 가루라고 하는 것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섞으시면 초코 케이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네네. 그러면 약간 거무스름한 냄새가 네, 그 색깔 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크림 예. 유자 생크림 완성을 해주시고요. 역시 요리는 창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발라볼 네네, 텐데요. 발라볼까요? 제가 완성 그릇으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요? 네. 네. 사실 이 크레이프 케이크는 얇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석류도 주세요. 네. 여러 가지 제가 과일이랑 생크림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사실 이렇게 그 야채 먹기가 좀 어려울 텐데 네. 이런 그 비타민이라든가 또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을 넣으면 네. 더 좋고 또 신선한 맛으로 네. 환자분들이 식욕도 돋궈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완성을 이 크레이프 케이크를 다른 곳에서 완성을 하셔서 옮기시려고 하면 흐트러지기가 맞아요. 굉장히 쉬워요. 네네네. 얇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 접시에다가 네. 먼저 생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만들어 놓을 그 접시를 네네네. 만들어서 뭐 거기다 접시나 발라가지고. 박스나 아. 케이크 박스나 뭐 이런 데 하시고 이 생크림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이제 맨 밑바닥에 딱 고정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신 것들 중에 제일 예쁜 색깔이 나는 거를 한 장을 그렇죠. 맨 위로 이왕이면. 올리게 남겨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맞아요. 남겨주시고 한 장을 깔으시고 네. 이 생크림을 조금씩 발라주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저로 바르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실리콘이나 뭐나 이렇게 평평한 걸로 바르실 수 있는 걸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럼요. 그 버터 바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시면 나중에 바를 게 없어요. 나중에 크레이프만 남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발라주시고 또 한 장을 올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크림을 그냥 이 자체로만 해도 그냥 고열량이어가지고 환자분들이 뭐 드셔도 충분히 한 끼 식사거리도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케이크를 이 한 판을 혼자 다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한 조각씩 드시니까 그렇게 부담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중간에 뭐 이렇게 딸기 같은 거 요즘에 딸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딸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쁘게 넣고 네.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덮어서 역시 이렇게 색깔이 또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네. 이렇게 딱 반을 잘랐을 때 더 예쁜 모양이 나올 네.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씹히는 맛도 상큼할 거고요. 그러네요. 대신 이 중간에 넣으시는 과일은 너무 뚱뚱하거나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으시면 맞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얇은 거를 층층이 맞아요. 하는 거라 이렇게 하고 또 한 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나나를 한번 샌드를 해볼게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켜마다 다른 과일을 넣는 거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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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넣고, 바나나는 키위 넣어도 되겠다. 키위 넣어도 좋죠. 아, 그러네. 또 뭐 넣으면 좋을까? 사과 넣으면 어떨까요? 사과를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 구워가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넣고 구워서도 좋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실 집에 있는 거 감 같은 것도 아, 감도 괜찮아요? 네,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차피 이제 연말 때는 또 과일도 많이 들어오니까 네, 구웠다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과일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20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20장을 하게 되면 과일이 들어가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하시면 조금 덜 붙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예쁘게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옆으로 막 생크림 삐져나오고 하는데 이게 집에서 만드는 또 그런 매력이니까요. 그렇죠. 매력이죠.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또 몇 개를 해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일단은 요거까지만 딸기를 하나 하고 네. 제가 해온 거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언제 넣어요? 그거는 이제 위에 뿌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 장식 네, 장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는 이거 어떻게 만드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찾아보시면 쉬운 레시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네. 거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저희가 같아요. 저희가 또 환자분들은 괜히 이제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데 네네. 집에서 이런 좋은 신선한 재료로 만드시면 네. 훨씬 더 좋겠네요. 네. 그럼 네. 여기에 이제 또 준비해온 크레이프를 네. 얹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네. 제가 오래 걸리니까 네. 이렇게 납작한 거를 이용하셔서 조심스럽게 요건 다 발라놓으신 거군요? 네네, 요거는 샌드를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요. 그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발라서 네, 예쁜 거, 아까 제일 예뻤던 거 제일 예뻤던 거를 여기 위에 지금 조금만 더 얹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 번에 이렇게 그 해놓으면 안 되나요?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무너지나 네, 아, 빠져요. 그렇구나. 할 때마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장을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장식을 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저 스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스푼이요? 네. 요거 가능해요? 네. 아, 예. 보시면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이제 과일들로 장식을 할 거예요. 네. 이 위에도 물론 올려주셔도 좋고요. 사실 생크림을 샌드를 했는데도 먹다 보면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사실 그렇고 요거를 뭐 예쁘게 짤주머니에 넣으셔서 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수저로 편안하게 이걸 이렇게 마요네즈 병에다 넣고 마요네즈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쭉 짜도 그렇게 또 깍지를 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오늘 완전 홈메이드 스타일로 맞아요, 맞아요. 편안하게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세련되게도요. 조금 네. 거부감 나요. 네, 이렇게 이쪽에도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세요라고 여기 넣어두시고요. 네. 다음에 눈송이 같아요. 네, 요거는 냉동 베리들이에요. 이런 거 또 요즘에 대형 맞아요. 마트에 가면 네. 파는 것들 있으니까 뭐 이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왜 복분자나 블루베리 같은 거 싸게 나올 때 그때 사두셨다가 얼려놨다가 그럼요.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베리류는요, 그 항암 식품으로 제일 으뜸이에요. 네, 안토시안 색소도 풍부하고 그래서 네. 항산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타임지에서 선정한 항암 예방 식품이기도 하죠. 아이고, 이렇게 떨어져도 집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냥 너무 심하시다. 네. 매력적으로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네. 여기에다가 그 참 예쁘네요. 네, 이제 딸기 같은 거를 이 옆쪽으로 환자분 빨리 나으세요 하고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네. 훨씬 날 수가 있고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 있고 침울해 네. 있다가도 이렇게 예쁜 음식 보면 기분이 확 살아나시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라고 설탕 네, 가루 네. 파는 게 있어요. 아, 그거를 한번 뿌려보도록 네, 네, 네. 할게요.
이렇게 집에 고운 채가 있으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그냥 수저로 솔솔솔솔 하셔도 돼요. 요거를 하면 겨울에 그냥 눈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아, 저도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놔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와. 이거를 뿌려주시면 완전히 너무 멋있어요. 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조리자 부엌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환자분도 그쵸.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 빛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그 잠시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딸기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초록 색깔도 살아나고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석류가 많이 나오고 맞아. 있어요. 이게 살짝 보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면서 네, 석류 같은 걸로 이야.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사실 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겨울을 상징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빨간 옷 입었어요. 네, 아주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석류까지 올리시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이거 네. 정말 아주 그냥 비싼 케이크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번 이제 그러면 요 지금 케이크가 어울리는 한번 네. 그 음료수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고구마 라떼인데요. 네네. 네, 고구마 라떼 저는 네. 구운 고구마를 준비를 했어요. 찐 고구마를 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구운 고구마 같은 경우 이렇게 겉표면이 노릇노릇하니까 훨씬 더 구수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걸 하실 때 우유를 뜨겁게 데피셔서 고구마를 섞으셔서 믹서기를 갈게 되시는데 믹서기 뚜껑 덮인 믹서기는 너무 뜨거운 걸 넣게 되면 이게 압력으로 인해서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그냥 우유랑 고구마랑 가르셨다가 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셔도 되는데요. 그래요. 저는 오늘 일단 냄비에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이렇게 데웠어요. 이렇게 너무 끓이지는 마시고요. 뜨거울 정도로 데워주신 다음에 네. 이거를 한번 옮겨서 저는 핸드블렌더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제철 그 간식거리가 될 것 네. 같은데요. 고구마의 이 노란 색깔에는 어떤 항산화가 있을까요? 베타카로틴? 맞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그런 네. 간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맛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한번 옮겨서 갈아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핸드블렌더로 고구마가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네,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살짝 걸쭉한 게 좋다 하시면은 우유를 좀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좀 맑게 훌훌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우유를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따뜻한 걸 저희가 갈아서 김이 솔솔 났는데요. 따뜻한 걸로 한 잔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걸쭉하게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이걸 고구마 가실 때 아예 생크림으로 넣고 갈아주시면 고구마 스프로 즐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생크림 넣어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까 이제 이 케이크하고 남은 생크림 이용해도 되고 또 뭐 더 넣을 거 없어요? 여기 가르실 때 아예 견과류를 같이 넣고 가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조금 나는 더 단맛을 먹고 싶다 하시면은 꿀이나 올리고당 첨가하셔서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영양덩어리네요. 네네. 이거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피가루 조금씩만 네. 올려주시면 향긋하게 더 드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는 갈을 때 호두를 안 넣었으니까 위에다가 견과류 조금만 호두 같은 거 그냥 손으로 네. 굵게 하셔서 이제,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호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식품으로 유명한 거죠. 네. 네. 맛있겠는데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고구마 라떼와 크레이프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까부터 빨리 먹고 싶어서 네. 굉장히 기다렸어요. 이건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잘라 먹나요? 네, 그렇게 잘라 드셔도 되고요. 크레이프 케이크는 이렇게 한 겹 한 겹이 쌓여 있으니까 포크로 이렇게 돌돌돌돌 한 겹씩 말아서 드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빼고 네. 이렇게 빼고 크레이프만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아서 네, 네. 이렇게 드셔보시면 떨려요. 이 생크림에 유자가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드시다가 살짝 네. 목이 메일 것 같다 하시면은 고구마 라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특허문 좋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상에 지쳐 있으실 때 이렇게 드시면요. 진짜 막 마음도 맑아지시고 네. 금방 케어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완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구마 네. 같은 경우에는 그 호박 고구마가 있으면 더 달콤하게 드실 수 있고요. 단호박 그렇죠. 삶은 거 있으시면 단호박 넣으셔도 되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만들어진 완성 품도 너무 예쁘고요. 또 맛도 또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만들어주신 그 사랑과 이런 게 더 곁들여져가지고 아주 훌륭한 케이크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레시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프 케이크는 먼저 우유, 달걀, 핫케이크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팬이 달구어지면 기름을 두르고 잘 닦은 후 한 국자 분량의 반죽을 두르고 양쪽 면을 잘 익혀줍니다. 익힌 크레이프는 쟁반에 식혀줍니다. 생크림은 거품기로 단단해질 때까지 휘핑한 뒤 유자청을 넣고 살살 섞어줍니다. 완성 접시에 크레이프를 한 장 깔고 생크림을 한 수저 정도 바른 뒤 크레이프, 생크림 순으로 쌓아줍니다. 기호에 따라 슬라이스된 계절 과일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이프를 올리고 과일을 얹은 후 슈가 파우더를 뿌려 장식하면 건강하게 맛있는 크레이프 케이크 완성! 고구마 라떼는 먼저 고구마를 오븐에 굽거나 쪄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우유와 고구마를 넣고 데운 후 핸드믹서기로 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컵에 담고 기호에 따라 견과류와 계피가루를 뿌려주면 영양 가득 달콤한 고구마 라떼 완성! 오늘 준비한 특별한 크레이프 케이크와 고구마 라떼 어떠셨어요? 정말 맛있게 보이셨죠? 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특별한 디저트와 또 가족이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2013년도에도 이런 케이크 드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시고 또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